안녕하세요. 이상욱 세무사입니다. 본업은 세무사고요. 세무 대리인이라고도 하죠. 네네, 네, 맞죠. 세무 대리인. 말 그대로 대리인이잖아요. 네네. 고객분들 입장에서 네.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은 이제 부터는 법인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 법인에 좀 특화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네. 세금도 다 하고 계신 건가요? 개인 사업자 세금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 세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네. 되는 거죠. 어느 쪽이 유리한지, 뭐가 유리한지. 최근에 이제 그 한 5년 사이에 부동산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또 부동산에 관심도 많이 뜨거워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법인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졌을 걸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떠세요? 부동산 법인을 처음 접하게 됐을 때, 굉장히 네. 많이 놀라셨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구나. 네네. 지금이야 이제 부동산 네.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큰 메리트가 없는데 부동산이 오른다는 전제로 이렇게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올랐을 때 네. 세금을 비교하면 네. 부동산 법인이 굉장히 많은 전세를 가져오는 방법이죠. 아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게 부동산 법인,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네.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네. 부동산 법인을 만드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무조건 이익이죠. 무조건이에요. 네, 무조건이죠. 지금은 네. 주택 관련해서 규제가 굉장히 많고 네네네. 그리고 많이 이제 오른 금액이 반납 거의 하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네네네.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지. 제조업이나 법인해서 돈을 모시는 분들은 네. 세금 차이는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 한번 구체적으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책의 처음 부분에 이제 네. 세금이 정말 무섭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얼마나 네. 무서운 건가요 지금? 세금이 이제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 세무사님께 맡기면 네.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쵸. 줄일 수는 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잘못 신고해서 네.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신고를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벌금 네. 또 하나는 연체이자가 있어요. 네. 신고를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벌금이 네. 실제 세금의 40%예요. 많이 나오는 경우.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연체이자가 1년에 연리로 한 10% 정도 된다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정도 세금을 네.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네. 모르고 신고를 안 했다. 네. 그러면 신고 기간이 끝나는 순간 40%인 2천만 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에 1년에 연체이자가 네. 10%니까 네네. 5년 있다가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네네. 그러면 1년에 10%니까 5년이 지나면 그건 50%의 벌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원래 세금과 네. 신고 잘못해서 발생하는 20%와 네. 납부 잘못해서 나오는 50%. 네. 그건 두 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 내가 이제 세무사한테 맡겨서 했어요. 예. 근데 세무사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윤리적으로 이제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일단 그 가산세 부분은 그 세무사가 뭐 책임져주고 이러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많이 물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세무사가 맡겼을 때 잘못 신고하면은 그렇죠. 그 가산세 부분을 이제 윤리적인 차원에서 예. 자신이 그냥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실질적으로 보험도 들고 있고요. 배상 책임 보험을 거의 대부분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군요. 예. 그런데 이제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네네. 팔기 전에는 상담을 네. 하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세무사가 세금이 이만큼 나온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네. 팔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너 때문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 판매하기 전에는 상담을 잘 안 해요. 그리고 판매하고 난 뒤에 네. 세금 계산을 보통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네. 세무사마다 좀 어떻게 적용시키는 법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네. 판단은 같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네. 모든 세무사 똑같이 나오나요? 정상적이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럼 다르게 되는 경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잘못 거야? 계산하는 그러니까 경우 그러니까 어느 쪽의 세무사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잘못 네, 나오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A 세무사와 B 세무사한테 의뢰를 했는데 네네. 한쪽은 안 나온다 네. 한쪽은 1억 원이 나온다 네네. 그럼 1억 원 나오는 세무사한테 물어보셔야죠. 왜 그러냐. 요즘에 이제 그 이제 세무 뭐 테크 관련해서 스타트업들 나오면서 예, 예, 이제 예. 뭐 간편 대리 신고라든지 네. 뭐 환급액 조액 이걸로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반응이. 네. 근데 이 AI 알고리즘 상으로 이제 그걸 처리해 주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정확도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 네. 정확도가 거의 없다. 없다? 네. 어떤 틀렸다는 느낌인가요? 환급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개인 정보를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해보면은 이제 자기 네. 자신의 뭔가 주민등록 이런 거 뭐 등록을 하면은 네. 거기서 환급세액이 네. 얼마가 됐고 네. 거기서 자신들이 수수료 얼마 떼고 네. 얼마 전에 입금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고서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 번호만으로 네.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본인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문제는 네. 많은 업체들에서 그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네. 네. 그 의뢰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보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문제도 있었죠. 때문에 문제가 예.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환급이라는 건 네. 기본적으로 납부한 금액 하에서 나오는 게 환급이에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안 되는 계속 오고 있다. 아, 그럼 그렇게 이제 뭔가 AI 알고리즘에 의한 건 아직은 그렇게 좀 신뢰할 수는 없다. 본인이 네. 의뢰를 네. 그 업체에 네. 내 신고 내역을 가지고 가서 물어보지 않는 한 네, 네. 환급 금액은 뭐 정확하게 나올 수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이제 부동산 세금이 네. 앞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 일반적인 생각은 이제 부동산이 조금 이제 침체가 되면은 네. 분명히 또 세금을 좀 완화하지 않겠냐 네. 이런 기대도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금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정부에서 네. 이렇게 쓸 금액이 많으니까 네. 예, 거둔는 세금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사용할 금액이 많아지는데 네. 그 정부에서 사용할 금액을 예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렇죠. 예산의 증가 네. 규모를 한번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최근 한 2년간 네네. 예산이 100조 정도가 올랐어요. 네네. 그리고 그 3년 동안은 네. 또 100조가 올랐다고요. 5년간 200조라는 200조. 네. 예산이 올랐는데 그쵸? 그 속도를 보셔야 돼요. 처음엔 3년간 100조가 올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년간 100조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 다음 1년은 1년간 100조가 올라야 된다는 거죠. 네네. 속도 보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하는 규모도 어마어마한 거고 그러면 그 예산을 이렇게 정부에서는 네.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뭐 저출산 이런 국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 앞으로 돈 지출액이 점점 커지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 국민 세금으로 거두는 거니까 맞습니다. 점점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네.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소득세와 이 재산세 보통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네. 소득은 올해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 네네. 재산세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네네네. 경기가 안 좋으면 네. 소득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재산은 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네. 세금은 늘어나는 네. 거죠. 지금 뭐 올해도 정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이제 부과가 네. 될 거예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지금 올라와 있지만 실제 거래 가격이 지금 공시지가보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나는 자산 가치는 줄어들었는데 네.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네. 세금이 더 느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손해를 보고 있는데 네. 세금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득세는 안 그렇거든요. 네네. 내가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 네네. 줄어들면 작게 내는 게 소득세거든요. 네네. 근데 재산세는 그렇지가 않다. 근데 재산의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인 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점점 늘어날 수가 있지 않겠나. 지금 그럼, 분위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 진짜 네. 갑자기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예. 이 공시지가와 실제 실거래가라고 할까요? 예. 이 시가 좀 시세죠. 시세. 시세가 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 일단은 뭐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한. 그럼 이제 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의제기를 예 지금 굉장히 이제 그거 이제 조세 저항이라 그러는데 네네네. 굉장히 커질 거예요 올해.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실제 시세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그쵸, 예. 공시지가가 따라 올라간 네네.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떨어졌다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그쵸. 올해 6월달 기준으로 네. 계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죠. 아마 조세 저항이 심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구제받을 수 있는 일단 법적인 수단은 없는 건가요? 세법적으로는 네. 올해 6월달 기준으로 그 종합부동산세가 확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6월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공시지가가 처음에 공시지가를 발표할 때 네. 시세에 따라서 연동이 되게끔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네네. 그냥 그 시점에 시세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발표하다 보니까 이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사실 세금이라는 게 진짜 네. 뭐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숫자다 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많은데 네. 뭐 절세를 하려고 해도 일단 뭘 알아야 절세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사님 찾고 이러는 건데 네. 뭘 알아야지 절세를 하지라는 이런 말들을 들으시면은 네. 어떻게 들리세요? 두 가지 네. 의미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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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알아야 절세를 하느냐 이런 네. 말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쵸. 절세를 할 수가 없다 네, 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쵸, 그쵸.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네, 네. 무엇부터 알아야 절세를 할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동일한 문장에서 네. 다르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네. 절세를 나는 못한다는 의미와 네. 어떤 것부터 해야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물음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하나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거든요. 무엇부터 알아야 네. 절세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절세를 하고자 하는 네.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나는 소득세를 절세를 네. 하고 싶다. 네. 그럼 소득세를 절세를 하기 위해서 네. 무엇부터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이제 개인이 그거를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 책을 보든 네. 다른 뭐 세법에 대한 책을 보든 네. 그렇게 공부를 해서 네. 이 세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세무사를 반드시 찾아가야 생각하세요? 지금 그 문구상으로 봐서 네. 이제 절세를 준비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관심이 네. 있어야 되고요. 또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네. 나 혼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도움받을 사람을 찾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인 세무사나 네. 조세 전문가들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도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라고 부르거든요. 네네네. 납세자들이 혼자 얘기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를 혼자 해보려면 해봐도 되는데 네.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찾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가산세 아까 보셨잖아요. 네네. 내가 해서 네. 잘 처리되면 물론 좋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잘못 신고했다면 아까처럼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정말 무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금은 네. 아파트를 팔았을 땐 돈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5년 뒤에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5년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가님이 그 세금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 네. 가치가 상승할 부동산을 찾는 노력보다 절세를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중요하다는 의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을 찾는 노력보다 네네. 세금 절세가 중요하다는 건 네. 순서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쓴 거고요. 네네. 가치가 상승할 부동산을 찾기 전에 네네. 먼저 네.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찾아라. 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게 네. 이제 로또 복권에 네. 100억짜리를 당첨을 했는데 네.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로또 복권 당첨됐을 때 세금은 소득세가 한 33억 정도 나와요. 33%? 네, 네 33%. 다 거의 33%예요. 네, 네. 그래서 33억으로 계산을 하면 67억 남잖아요. 네네. 그 67억 남으면 우리 작가님은 뭐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부동산 사지 않을까요? 아, 부동산 사시잖아요. 네. 그럼 취득세가 또 나와요. 네, 그쵸. 그게 한 4.6%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33% 세금 내고 4.6% 세금을 내면 네. 부동산을 얼마를 살 수 있냐면 그건 60억짜리로 네. 사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사망을 언젠가는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사망했을 때 상속세가 네. 또 나온다고요. 그게 한 50% 정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속을 받는 사람도 취득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로또 복권을 당첨됐을 땐 좋았는데 네. 이게 돈을 번 거잖아요. 네, 네. 준비를 하고 벌었으면 네. 얼마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을 이야기를 한 거지만 네, 네, 네. 내가 부동산을 사서 100억이라는 돈을 벌었다. 네, 네. 그러면 그 벌기 전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다 그러면 네, 네.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로또 복권을 당첨됐을 때 네. 그 발생할 수 있는 33% 세금은 네. 누가 당첨되든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로또 복권을 찾으러 갈 때 네. 누가 가지고 갔느냐에 따라서 네. 상속세하고 한 번 더 나오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이제 로또 당첨됐어요. 예를 들어서 네. 당첨됐는데 네. 뭐 내가 동생하고 같이 갔어요. 네. 그 이게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아, 그건 아니지만 네. 여기서 말하는 네. 절세는 네. 내가 죽었을 때 내 네. 재산을 가지고 가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동업을 하시더라도 네네.
형제하고 동업을 하면 네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의 돈을 벌었다. 네. 그러면 그 돈이 나눠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아까운지 아깝지 않는지 판단을 먼저 하시고 아깝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네. 없어요. 세금은 줄어요. 세금은 주는데 돈은 없잖아요. 50억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네. 100억짜리가. 네네. 그러면 내가 안 가고 네. 우리 아들이 찾으러 갔다. 네네. 그러면 상속세하고 취득세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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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돈을 벌기 전에 네. 설계를 잘했다 그러면 네네. 그건 뭐 한 50억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번다는 의미가 없다면 네. 세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손해봤는데 세금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돈을 벌기 전에 네. 나는 이걸 투자를 해서 얼마 정도 돈을 벌 것 같아. 네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이 돈을 버는 거와 우리 배우자 이름으로 버는 거와 네네. 자녀 이름으로 버는 것 중에서 네. 누구 이름으로 버는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줄여놓은 상태에서 돈을 버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아, 우리가 이제 로또 당첨자들 가끔 보면은 뭐 미담처럼 나오는 게 네. 뭐 로또 당첨되기 전에 야 네. 내가 당첨되면 너 친구한테 너 1억씩 줄게 했는데 뭐 그래서 뭐 실제로 당첨돼서 나눠줬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 1억을 줬을 때 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1억을 입금해 줬나 보다 이건 네. 건데 네. 이게 세법적으로 가면은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예. 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벌금 아까 가산세. 가산세를 물게 네. 되는 거예요.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그 이게 1억을 사실 줬지만 세금 떼고 하면은 네. 1억을 준 게 아닌 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이게 추적이 오는 건가요? 세무서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분이 이제 그 돈으로 네네. 다른 뭐 세무서에서 포착할 수 있는 물건을 샀다. 그러면 이제 그 돈에 대해서는 네. 이제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올 수 있죠. 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뭐 규제 지역에서 네.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네. 6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을 하면 네. 그 돈을 어디서 나서 이걸 취득했는지 그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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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주로 걸린다고 아. 보시면 되죠.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주로 네. 했던 얘기가 아, 뭐 자꾸 규제가 심해지니까 이게 보통 이제 대출을 좀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네. 세금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겁을 먹고 아, 세금 너무 무서워서 이제 투자 못 하겠다 이러니까 네. 아니 뭐 세금이 무서워서 뭐 투자 못 하냐. 네. 어차피 세금 번 돈에 내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이런 말들이 세무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좀 들리시나요? 예. 제가 봤을 때도 네. 세금은 네. 번 돈에서 네. 내는 게 원칙인 거니까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게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얼마만큼 버느냐 이게 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벌었을 때 네네. 세금을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순서인 네.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안 벌었는데 뭐 그런 고생을 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